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올해 첫 영상을 이제 뭘로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화장대 옆에 딱 봤더니 그동안 이렇게 미뤄두고 있던 공병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달 됐거든요? 이렇게 쌓아둔 지? 이게 일단 2020년의 잔재이니까 이거를 빨리 해치워버리고 새로운 영상을 찍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공병 리뷰가 되었습니다. 이 공병들이 생긴 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기억이 잘안 나는 제품들도 몇개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코멘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병이 9개나 생겼는데 이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하나로 치고 8개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토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도 꽤 많이 보여드렸던 나이팅게일 토너인데요. 완전 이렇게 찰랑찰랑한 물 제형이고 티틀이랑 수딩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딩은 아직 한반 정도 남아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고 이 티틀이를 조금 더 빨리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뾰루지를 확 진정을 시켜주고 막 즉각적으로 막 트러블이 다 가라앉고 이런 효과는 없지만 알러지 때문에 따갑고 가렵고 예민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에도 전혀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더 빨리 쓴것 같아요. 얘는 닦아내는 토너로 써도 되고, 삼스킨으로 써도 되고, 흡수하는 토너로 써도 되고, 스킨팩으로 써도 되고, 진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사용법이 무궁무진하고, 막 이렇게 퍽퍽퍽퍽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마음 놓고 마음껏 쓸수 있는 토너를 찾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있는 수딩 버전 끝까지 다 쓰고, 나중에 뭔가 토너를 내 돈으로 사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서 쓸 생각도 있는 제품입니다. 솔직히 진짜 이게 막 엄청 특별한 뭔가가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라서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를 할 만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무난하고 누가 써도 다잘 맞을 그런 제품이라서 궁금하다면 써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토너를 하나 했으니까 그 다음도 토너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사실 토너는 아니고 퍼스트 에센스예요. 그래서 화장솜에 덜어서 써도 물론 되고 아니면 손에 이렇게 덜어서 흡수시켜도 되는 약간의 보습감이 있는 그런 제형인데 이게 제형이 진짜 특이해요. 그 해조류 같은 거 있잖아요. 미역이나 다시마 이렇게 만지면 약간 미끌미끌한 이렇게 쫀쫀 늘어나는 그런 제형이 좀딱 그런 제형인데 사실 처음에는 이 제형 자체가 너무 내 취향이 아니라서 약간 끝까지 다못 쓰겠다. 이건 좀 별로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이렇게 피부가 푸석푸석할 때한 3일 정도만 이걸 꾸준히 쓰면 진짜 피부가 언제 푸석푸석했냐는 듯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안에서 쓰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공병이 됐네요. 저는 피부가 사실 예민한 편은 아닌데 제가 알러지가 있고 비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절기나 아니면 그냥 몸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피부 속에서 열감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푸석해질 때도 있고 피부가 따가울 때도 있고 간지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얘를 화장솜에 좀 적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열감도 확 식으면서 피부도 적당히 컨디션을 되찾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는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제형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적응하고 나면 정말로 진정 효과도 좋고 피부결 개선 효과나 꾸준히 사용했을 때의 그 피부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건 특히 피부가 푸석한 분들, 거칠어진 피부가 너무 고민이다 이런 분들한테 완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토너 패드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엄청 유명한 제품이라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딱 썼을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유명한 걸까? 싶을 정도로 효과도 잘 모르겠고 액체가 굉장히 묽다 보니까 이게 주르륵 흐르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처음에 딱 사용해서 바로 효과가 나기보다는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피부 상태를 좀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떨지. 이게 피부에 잘 맞으면 또 바로 진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피부에 뭐 알러지가 났다거나 피부가 따갑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쓴다고 해서 바로 진정이 되진 않았고 그냥 평소에도 꾸준히 이거를 매일 쓰다 보니까 피부에 알러지가 올라오는 빈도수가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거즈면이라서 한쪽 면은 매끈매끈하고 반대쪽 면은 좀 꺼칠꺼칠한 그런 면이에요. 근데 이 꺼칠꺼칠한 면이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 있을 때는 좀 자극적이라는 느낌도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자극에 약한 피부인 분들은 아무래도 거친 면을 쓰지 않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솔직히 이 제품이 엄청나게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막 강추 이거를 꼭 써보세요 이 정도는 진짜 아니고요. 그냥 궁금하면 올리브영에서 한번 사가지고 써볼 정도? 그 다음은 선크림 얘기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이 제일 많이 갔던 선크림인데 진짜 진정 크림처럼 확 진정을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푸석푸석하고 빨갛게 올라오고 따갑고 이럴 때 사용을 해도 피부가 편안하고 자극이 없어서 좀 더 데일리로 잘 쓸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 피부가 그렇게 알러지가 올라오면은 저는 뭐 다른 크림이나 앰플 이런 건 그럭저럭 쓴다고 쳐도 선크림은 잘못 바르면 진짜 너무 따갑고 너무 자극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막 쓸 수 있는 게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러지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하는 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알러지의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단독으로 써도 끈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위에 화장을 한다고 해도 밀리거나 들뜨지는 않고 그렇다고 건조하게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블랙루즈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해요. 가성비 러버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비싼 화장품 사기엔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블랙루즈 제품들은 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쿠션입니다. 일단 이거 리뷰용으로 받은 건데 그때 이 예쁜 파우치도 함께 주셨어요. 얘는 특이한 게 쿠션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르면 좀 골고루 묻어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포슬린. 저는 바비 브라운 파운데이션 같은 거 다 푸슬린 쓰는데 딱 제 피부에 반톤 화사하게 올라오는 정도고 개인적으로 백화점 파운데이션 제품들 중에서는 저는 바비브라운 컬러톤을 가장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은 진짜 백화점 가서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쓰면서 내가 약간 이거를 백화점 가서 내 돈 주고 샀으면 약간 아까웠겠는걸 싶은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내장 퍼프가 묘하게 별로예요. 진짜 한 3일 쓰면 여기가 끈적끈적해지고 여기에서 파데가 지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퍼프에서. 그래서 퍼프 세척을 굉장히 자주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너무 불편했고 바비브라운 특유의 그 예쁜 화사한 컬러감은 너무 좋지만 커버력이 사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피부 표현이 항상 예쁜 것도 아니고 피부 상태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게 너무 확 티가 나는 그런 마무리감이더라고요. 어쨌든 컬러 너무 예뻐서 끝까지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 항상 나는 24시간 365일 내내 피부가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은 이거 써도 좋겠지만 저처럼 난 오늘은 피부가 엄청 좋은데 내일은 피부가 엄청 나쁘네 이런 분들은 피부 상태가 나쁠 때 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폼 클렌징 두 개인데요.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는 리뷰용으로 이 폼클렌저랑 뭐냐 그 오일이랑 같이 받아서 써본 제품이고 오일은 아직도 쓰고 있어요. 얘는 이름이 앰플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도 앰플폼이면 일단 촉촉하다는 거겠지? 했는데 진짜 촉촉하고 약산성인데도 되게 쫀득쫀득한 제형이라서 거품이 되게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산성 제품 특유의 비크덩한 그 느낌도 없는데 이게 뭔가 피부 속은 촉촉 부들부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침에 주로 사용을 했는데
썼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끝까지 다 썼습니다. 이거는 다시 재구매할 생각도 있고 건조한 피부에게는 진짜 완전 추천하고 싶은 폼클렌징이에요. 저는 주로 아침에 사용했지만 저녁에 사용해도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는다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세정력도 꽤 좋고 향도 그냥 적당히 그냥 허브 같은 폼클렌징 향이라서 되게 무난하고 진짜 말 그대로 세안하고 나와서도 피부에 당기는 게 전혀 완전 영 하나도 피부가 당기지 않아서 특히 이런 겨울 시즌에 쓰면 더 좋겠죠. 저는 이미 다 써버렸지만 그 다음 폼클렌징은 요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단독 리뷰했었어요. 이거랑 그 뭐냐 클레이 팩이랑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완전 머드 같은 제형인데 거품도 엄청 잘 나고 진짜 뽀득뽀득하게 피부에 유분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지워주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건조한 피부가 요즘에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많이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름에 막 이제 땀나고 기름 끼고 막 찝찝하고 덥고 이럴 때 이걸로 싹 씻으면 피부가 쫙 뽀득해지면서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느낌? 그리고 얘는 팩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사실 저는 그 모공 팩이 아예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팩으로 쓴 거는 한두 번 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써도 충분할 것 같고 건성보다는 지성 피부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거 샴푸랑 트리트먼트인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공병 리뷰 어딘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향이었더라? 이브닝 머스크인가? 그런 향이었고 그거 다 쓰고서 다른 향도 써보고 싶어서 이거는 베베 머스크 향을 구매해가지고 써봤어요. 일단은 얘네가 1000ml거든요.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걱정 없이 막 쓸 수가 있어요. 또 향이 진짜 좋은데 보통 이런 향기 나는 퍼퓸 샴푸들은 금방 떡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 떡지지 않고 일반 샴푸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다른 향으로 또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샴푸가 집에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한 6개인가 7개가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다 쓰고 구매하려고 약간 미뤄두고 있어요. 아, 그리고 베베머스크 좀 더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약간 베이비 파우더 머스크고 그 예전에 썼던 그거는 겨울에 쓰기 좋은 좀 딥한 우드 향이 살짝 섞인 머스크예요. 그것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2020년의 잔재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공병 리뷰도 드디어 2021년이 되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항상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상 속에서 혹시나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제품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